친구들, 좋은 아침? 좋은 아침.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? 2층까지 점프하는데 실패해서 걱정이에요. 이거 당해서 컵케이크 못 먹게 될까봐 걱정이에요.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게 걱정이에요. 틸리가 제가 좋아하는 걸 몰라줘서 걱정이에요. 카인이 제가 싫어하는 걸 몰라줘서 걱정이에요. 친구들이 이렇게 걱정이 많았다니. 여길 보세요. 이건 걱정 바구니랍니다. 걱정 바구니? 걱정이 생기면 쪽지에 적어서 여기에 버려주세요. 절대 안 볼 테니까 걱정을 털어놔봐요. 친구들이 이렇게 걱정이 많았다니. 그럼 시작해볼까?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치약을 갖다 놨지 뭐야. 누가 내 안경을 하얗게 칠했어. 누가 신발을 줬어. 편지 잘 받았어. 난 보낸 적이 없는데. 영원히 사랑해준다고 했는데. 영원히 사라져준다고 했는데. 여러분, 오늘도 걱정을 버려볼까요? 더 많아졌네. 하지만 아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. 누가 틸리를 선물해줬어. 누가 조명을 선물해줘서 밤이 되어도 걱정 없어. 꽃으로 내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봤어. 이것만 읽고 확실하게 네 마음을 거절해줄게. 오늘은 걱정이 좀 줄었나요? 노력한 보람이 있네. 걱정이 많이 없는걸. 선생님이 슬픈 피에로 같아서 걱정이다. 선생님이 점점 판다 인형을 닮아가서 걱정이다. 선생님이 우리 걱정을 너무 하셔서 걱정이다. 아이들이 내 걱정을. 무리하지 마세요, 걱정 해결 선생님. 어머!